자, 먹어봅시다. 우리 레스토랑 연지 지금 세 달 넘어서 메뉴를 좀 바꿔야 되는데 보통은 점심 이렇게 안 먹지만 오늘은 이제 메뉴 전체 메뉴 싹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우리 메뉴를 좀 바꿔야 돼가지고 의견을 주면은 참고해가지고 바꾸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황태 없애야 됩니까? 아니요, 황태가 코스트가 높아서 그냥 생각해봤어요. 샐러드를 먹어?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좀 프레쉬하는 거를 먹어주면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쉬한 와인을 마시면 되지. 그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새우리 오믈렛에다가 소스만 커리로 바꾸자는 거야? 커리? 바텀 커리. 그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괜찮지? 거기다가 약간 매콤한 거 하면 캐롤라이나 리퍼 진짜 좋을 것 같고 매콤하게. 연어 포케 잘 먹던데 연어 포케 의견 있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산뜻한 샐러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드레싱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산뜻하게 드레싱을 네. 바꾸자. 네, 뭐 레몬 드레싱이나 좀 시트레스 쪽으로 좀 바꿔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골뱅이 파스타 매니아. 골뱅이 파스타 어떤가요?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모든 메뉴 통틀어서 제일 맛있었고 밸런스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싼 메뉴인데 황태 프라이랑 너무 조합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골뱅이를 그 쌈장 숙성했던 그 통삼겹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제일 싼 메뉴인데 코스트를 더 올리자고? 황태 프라이가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황태 프라이가 비싸긴 해요. 황태 원래 비싸요. 근데 사실 황태 프라이는 좀 포기하기 아까운 게 그 약간 좀 바삭한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황태 프라이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다. 잘 들었습니다. 자, 소보로 파스타 항상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의견 있습니까? 소보로를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면을 좀 바꿔도 괜찮겠다는 좀 생각이 소보로 면을 바꿔요? 어떤 걸로요? 긴 거, 짧은 거? 너무 쇼파스타보다는 그냥 긴 거를 좀 유지하되 저는 좀 이제 두꺼운 면을 썼으면 조금 두꺼운 면? 나는 동의합니다. 저는 두꺼운 면 매니아. 페투치네나 아니면 좀 그런 거 생각하고 링기네? 네. 페투치네? 링기네나 아예 파파델처럼 왕 두꺼운 건 어때요? 그거 오버예요? 그것도 좋습니다. 아, 그것도 좋아요. 자, 키친 마이야르 오믈렛 장인. 아, 맞습니다. 황금 볶음밥에 대한 의견. 아, 근데 지금 또 먹어보니까 약간 소스가 간이 이렇게 별로 안 센 것 같아서 소스를 좀 약간 투퍼퐁거리 느낌의 약간 좀 매운 향을 좀 첨가해서 소스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 매운 투퍼퐁거리? 네, 지금 먹어보니까 약간 좀 맹맹한 느낌에 약간 좀 들어가지고. 푸파퐁커리에도 계란 들어가는 거 알죠? 그쵸 그쵸. 여기 계란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게살도 조금 첨가해서 뭐 넣어도 게살도 네, 넣고 잘 어울릴 것 게살 같아요. 황금 볶음밥에 푸파퐁커리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두 배가 돼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자, 우리 로스트 치킨 좋아하는 로스트 치킨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치킨이 뼈가 있어서 저는 좀 순살로 나왔어요. 아, 순살파? 네. 순살은 힘든데 넓적다리만 쓰는 건 어때요? 좋아요. 나는 저 가슴 부분에 저 가슴 통 갈비 있잖아요. 저거를 분해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순살에 좀 양념치킨 같은 매콤한 소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매콤한 소스로? 네. 마리네이드를 매콤하게 하다든지 약간 좀 지금 약간 후라이드 같은 느낌이니까 네. 양념을 좀 넣어서 네. 좀 더 땡기게 찍먹이든 부먹이든 아니 그냥 발라가지고 줘야 돼요. 발라서 선택권을 넣어서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레스토랑의 시그니처죠? 마이야르 스테이크. 마이야르 스테이크는 의견이 있나요? 다소 느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고 사실 저도 먹으면서 살짝 느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매콤한 맛이나 새콤한 맛에 좀 다른 소스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나는 짜장 소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소스 갈 겁니다. 저희 이제 양파의 감칠맛은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요. 아, 짜장 오케이. 좀 억울했거든요. 짜장 억울하다. 많이 억울했어요. 짜장 1g도 안 들어가는데. 자, 이제 문제의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네, 연어 스테이크 빵이랑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빵이랑 같이 먹어요? 네, 빵! 크림 종류니까 빵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소스가 크림 소스라서? 네. 이 크림 소스는 내가 파스타로 바꿀 거예요. 파스타로 또 따로 바꾸실 거예요? 네, 여기다가 그 약간 해산물 좀 더 넣어서 네, 파스타로 바꿀 거고 네. 연어는 소스를 좀 바꿀 생각인데 연어를 넣을까 말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연어가 네. 시세가 두 배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연어 지금 경영에 지금 악화를 시키고 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기 때문에 네. 아, 카메라 보는 게 되게 어색하네. 여기 보고 얘기해도 되나요? 날 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 뭐가 더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네. 메뉴가 이상해서 와인을 못 팔겠다는 우리 매니저님. 네, 이렇게 해서는 와인을 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바꿔줘요? 제가 못 파는 게 아니라 이 메뉴로는 와인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 메뉴 탓. 네. 아, 남 탓이 참 좋죠. 어떻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와인을 잃는 걸 떠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을 첫 번째 했던 게 빠에야거든요. 빠에야를 먹었는데 그때 실패했죠. 근데 매장에 와서 빠에야를 또 먹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표님이 해주시는 정말 맛있는 빠에야가 먹고 싶더라고요. 매니저님, 네. 두 번 정도 실패했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빠에야를 정말 먹고 싶다. 제가 사 먹어요. 저기 누가 배민으로 좀 시켜드려라. 그래서 신규 메뉴 중에서 그걸 한번 생각은 해봤었고요.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대체로 다 남성 고객님 많으신데 남자들은 갈비, 제육을 굉장히 다들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육과 갈비를 조금 저희 마이아르는 좀 다르게 누구나 먹으면 똑같은 뻔한 맛일 수 있지만은 마이아르가 하는 제육, 갈비를 조금 메뉴화 시키면 어떨까? 아, 제육과 네. 갈비를 넣고 싶다? 네, 그런 메뉴를 좀 넣고 싶은데 네. 더욱더 본격적으로 와인을 안 팔겠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의견 들었는데 사실 한 절반 정도는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의견 들은 것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반영해가지고 저희 메뉴 한번 리뉴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직원들 통해가지고 피드백을 좀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도 밤 요리를 하나 더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매장에 밤 요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볶음밥 하나밖에 없는데 탄수화물 중독자인 저로서는 이걸 충족시켜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레스토랑은 이제 제가 먹어도 맛있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리조또를 하나 넣기로 했어요. 근데 양식을 하고 있는데 리조또가 안 들어가는 건 좀 섭섭하다. 대신에 좀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게 고기가 들어가 있는 리조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기름에다가 마늘 볶아서 향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버섯도 다 같이 볶아주고 그 다음에 밥 같이 넣어준 다음에 육수를 넣어가지고 크림과 함께 리조또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건 이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울 거예요. 고기를 구워가지고 마야를 시켜준 다음에 제가 요거를 꺼낼 겁니다. 요거 필살기 있죠? 양념에다가 양꼬치 시즈닝 섞은 거 갈비 양념 양꼬치를 넣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번 토스해서 짭짤한 갈비살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리조또 위에다가 얹어드리면서 쪽 수북하게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신메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좋은데 완전히 새로운 거. 제가 얼마 전에 피자를 배웠잖아요. 튀긴 피자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뭔가 괴식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다고 그때 이진영 셰프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알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튀긴 피자를 한번 할 겁니다. 튀긴 피자에다가 쌈장 숙성 삼겹살을 섞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우를 튀겨준 다음에 삼겹살도 같이 튀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핑들을 섞어주는 거죠. 근데 베이스에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쌈장 마요네즈 섞을 거예요. 아무래도 삼겹살이니까 우리 삼겹살 쌈 싸먹을 때 쌈장이랑 같이 먹잖아요. 쌈장 마요를 섞어서 발라준 다음에 삼겹살과 나머지 토핑들을 얹어서 마무리하는 거죠. 아마 빵 위에다가 치즈부터 얹고 나머지 토핑들을 위에 얹어가지고 위에 루꼴라까지 얹어줘가지고 너무 느끼하지 않게, 왜냐면 피자를 이미 튀겼기 때문에 삼겹살도 튀겼고 그래서 좀 알싸한 맛이 나고 매콤한 맛이 나는 요 루꼴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직원들이 얘기한 거랑 정반대인데 사실 여기 이제 유튜버 식당이잖아요. 어그로 메뉴가 있어야 된다. 제가 너무 이제 메뉴를 평이하게 짜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로 메뉴 하나 넣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선보여드렸던 건데 뚝배기 피자죠. 뚝배기 피자를 약간 1인용 느낌으로 스몰 뚝배기에다 넣어가지고 혼자 시켜 먹어도 좀 부담되지 않게 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 토핑은 안에 지금 고기가 듬뿍 들어간 볼로네제 소스가 들어가고 양송이, 양파로 치즈와 함께 기본 피자를 만든 다음에 이 위에다가 튀긴 감자튀김하고 소세지, 그때 영상에서 나갔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토마토 소스가 안 써져요. 근데 저는 썼습니다. 왜냐? 감튀는 신맛이 나는 케찹 같은 거 찍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저는 토마토 소스랑 몽땅 다 합쳐가지고 완전 행복한 맛이 나는 피자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파스타인데 저희가 크림 맛이 나는 파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매콤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스타 중에 샹하이 파스타라고 있는데 중화랑 이탈리아랑 섞은 것 같은 맛이 나거든요. 해산물에다가 새우까지 첨가해 가지고 상하이 소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파스타를 넣어 가지고 매콤한 맛이 나는 크림 파스타가 되겠죠. 그걸로 한번 메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새우 볶아주고 채소 볶아주고 크림하고 굴소스
불맛 나는 기름 넣어가지고 빨간 소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면과 섞어주고 맨 마지막에 토핑으로 날치알하고 딜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키친마이어의 시그니처 메뉴죠. 마이어 스테이크. 사실 얘는 빠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소스를 좀 바꿔보려고요.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원래 소스가 캐러멜라이즈 양파를 굉장히 많이 쓴 스테이크 소스예요. 근데 캐러멜라이즈 양파에서 나는 단맛 때문에 짜장 소스 비슷하다는 오명을 들어가지고 제 가슴이 아픕니다. 무튼 소스를 바꿀 거예요. 크림 소스로 바꿀 건데 조금 매콤한 소스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블랙 페퍼콘 소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뭐 스테이크 어퍼바 같은 느낌이 되겠죠. 크림하고 흑후추, 핑크페퍼, 양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크림 소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림 소스를 이제 앞으로는 마이야라 스테이크랑 같이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가니쉬는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돈마호크 스테이크를 소스를 이제 개조한 겁니다. 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까? 네, 사실 기존 소스가 네. 단맛도 있고 네. 고기가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걸 잘 잡아준다고는 생각이 조금 아쉬웠는데 부족했다. 소스 색깔이 네. 크림 베이스인 것 같아서 아 이거 좀 느끼하지 않을까 시각적으로는 좀 걱정이 됐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느끼한 맛은 없고 페퍼콘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스 맛인 것 같아요. 입에서 이 후추향이 확 도나요? 네. 팔아도 되겠어요? 네, 저는 환영인가요? 네. 아 좋습니다. 오케이 통과. 감사합니다. 갈비 리조또예요. 아 갈비. 네. 이 고기는 갈비 양념과 양꼬치 소스가 섞여진. 한번 떠서 같이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더 먹어도 될까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배고파서 많이 먹어도 됩니다. 밥을 안 주는 줄 알겠어. 너무 맛있는데요. 한번 더 먹어도 돼요. 한번 더 먹어도 됩니다. 입가에 미소가. 고기가 어떤 맛인가요? 고기가 조금 달콤한 맛도 좀 있네요. 우선 부드럽고요. 그 양꼬치 파우더 향이 좀 적절하게 나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와. 밥 메뉴가 기존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황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넣었어요,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잘 나갈 것 같아요.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오. 한번 더 먹겠습니다. 검지고 계속. 오! 굿굿! 성공! 성공! 그래서 이거는 연어 소스에다가 조금 더 향을 더 첨가하고 마늘 향을 조금 더 넣고 새우를 넣었죠. 어, 해산물이 더 생겨난 건가요? 네, 더 들어갔죠. 잘 먹겠습니다. 새우는 안 좋아하시나요? 훨씬 더 꾸덕한 크림 파스타 맛? 아, 크림이 더 들어가서 그래요. 아,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네. 킹크랩 그때 먹었던 네. 그 맛이랑 살짝 비슷한 킹크랩? 네. 킹크랩 파스타? 네, 그때 해주셨던. 아, 고소한 맛이 잘 나나 보군요? 네. 오, 좋습니다. 괜찮나요? 응. 누가 시킬 것 같아요? 아. 성공했다. 직원이 시켜 성공했다. 오케이. 신메뉴예요, 신메뉴. 없던 거죠, 피자. 없었습니다. 네, 피자 없었는데 요건 이제 뚝배기 피자.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했죠. 오. 아, 자신감 봐. 자신감 있어, 자신감. 뭐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오호. 이거라면은 맥주를 팔 수 있을까요? 와인 팔아야 되는데 저희. 아, 와인. 와인. 우아하게 좀 드세요. 아니. 키친 마이야라는 국밥집이라서 우아하게 먹으면 안 돼. 진짜 피자 맛이 나네요. 아니 피자니까 피자 맛이 나지 이 사람들아. 뭔가 좀 다른 뭔가 이거 피자 맛이 다른 맛이 나야 돼요? 피자 맛이 아닌? 저는 살짝 네. 매콤한 거. 매콤한 거? 약간 좀 더 아라비아따. 아, 아라비아따. 소스를 맵게. 그 저도 자극적인 걸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청양고추? 되게 좀 프레쉬한 매콤함. 프레쉬한 매콤함. 페퍼론치노, 태국 고추, 삐끼누 이런 거. 알겠습니다. 얘는 튀긴 피자예요. 아, 그럼 도우를 튀긴 도우를 도우만? 튀긴 거예요. 도우도 튀기고 삼겹살도 튀긴 거예요. 소스는 쌈장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다 안 먹어도 되니까. 2인분이네요. 그럼요. 바삭하죠? 바삭바삭하죠? 전 이게 훨씬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게 훨씬 맛있다고? 그럼 얘는 메뉴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아 얘는 매콤한 맛이 추가되면 아, 얘는 약간 좀 맛있을 수밖에 없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인데. 화덕 피자에 조금 더 건강한 맛보다는 좀 기름진 맛을 더해준 맛. 아, 약간 좀 뭔가 화덕 피자 먹으면 악마의 유혹. 화덕 피자는 너무 약간 조금 성실한 스타일. 이렇게 얘는... 보면 나 좀 다이어트 하고 있어 이건데 아, 이렇게 그래요. 먹을 네. 때는 나는 아하하. 아닌 거. 오 이거 맛있는데? 맛있다. 이거 들고 가고 싶어요. 저기 같이 들고. 아 그래 가져가도 돼요. 네. 먹어요. 네. 맛있어. 맛있어요. 오 실제로 가져가서 먹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평가죠. 얘도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오늘은 처음 해본 거라 가지고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대충 이제 방향성으로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한 다음에 최종으로 해 가지고 4월 말쯤 이제 런칭을 할 거니까 요거 이제 최종 완성 버전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뭔가 이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종 메뉴 작업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